최근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잦은데요.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전국 곳곳에 비축기지가 마련돼 있습니다. 이 가운데 가장 큰 이천 비축기지가 처음으로 공개돼서 지선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축구장 23개 크기에 4개 동으로 나누어 지어진 거대한 창고들. 밀과 감자 같은 농작물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. 이런 건고추가 현재 이 창고에만 340톤, 기지 전체적으로 1,040톤 정도 보관돼 있습니다. 앞으로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면 물가 안정을 위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. 건고추 이외에도 양파, 무 등 김장용 재료를 저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이번에 들어온 건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? 24톤 들어왔습니다. 24톤. 김장철 대비해서 상시 비축하고 있습니다. 기지 전체로는 2만 3,200톤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데 쌀로 환산하면 38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. 전국 14개 비축기지 가운데 가장 큽니다. 해외에서 들여온 수입쌀도 이곳에 보관됩니다. 이제 미국산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예. 그 일부 물량에 태국산하고 베트남쌀, 동남아쌀이 일본 들어오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쌀 물량이 있거든요.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각국이 식량 비축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. 중국의 경우 식량 안보를 8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올해 곡물 비축 예산을 13%나 늘렸습니다. 우리 정부도 소비량이 많고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 등을 중심으로 비축량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